도대체 왜 그 학교 폭력을 증거를 하냐? 보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은 다 바쁘다. 초딩이도 바쁘고 중딩이, 고딩이, 대딩이 다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교사도 바쁘다. 엄마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? 좀 클릭해 줘. 엄마의 하루. 엄마? 이게 바쁘니까 우울한 거예요. 다 바빠.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. 현대인의 고독은 뭐냐? 엄마 또 자. 이게 초딩부터 대딩까지 어른들까지 다 바빠요.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. 이렇게 또 꼴찌도 학원 가. 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학원을 가는지 이해를 하세요. 네? 올라가야죠. 근데 꼴찌도 또 시험에 불안해. 아, 참 억울하다 이거는. 꼴찌는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다 이렇게 힘들 다.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. 시대의 이 학교폭력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. 시대의 폭력과의 싸움이다. 그래서 이 학교폭력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존엄한 아주 숭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 왜? 우울의 치유. 시대의 우울의 치유이기 때문에. 그 왜 우울하냐. 다 바빠.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 다 보여드리면 뭐 강의 끝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거 이제 이게